동네 스타 K. 데뷔하기도 전에 동스키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데뷔는 저번에 했던 거 봤네요. 네, 봤어요. 아, 봤어요. 아, 봤어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는지 궁금해요. 생각보다 재배운 친구들이 매운맛을 덜 보여줬다. 예능의 어떤 매운맛 느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네,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왔어요. 네. 마음 먹고 왔으니까. I be hip hop. 이분 바다낫! 얀! 얀! 뭐야? 맞춰달라는 거 뭐야? 얀! 아, 한빈이 형! 지금 구회말 투어시 똑바로 좀 해봐, 좀! 아, 여기서 얘기야, 데뷔 합정! 파이팅!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바다낫!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동네 스타 K.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한 분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분의 박항빈입니다. 안녕하세요. 2분의 유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분의 이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분의 K이타입니다. 오케이. 괜찮은데? 네! 오케이, 이따 괜찮은데? 데뷔하기도 전에 돈스키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예능의 어떤 매운맛 느낄 준비가 된 거예요? 네,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왔어요. 네. 마음 먹고 왔으니까. K9MR 투아웃 2분 K 프로필. K9MR 투아웃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케이타 씨는 네. 두 번의 서바이벌을 거쳐 두 번째 데뷔 예정이라. 네, 맞습니다. 아, 여기 한빈 씨도 여러 회사의 연습생 생활 후에 드디어 데뷔라고. 네. 좀 많이 거쳐 왔어가지고 진짜 많이 간절했었죠. 아, 그랬어? 아, 왜 서로 간절한 걸 몰랐나요? 알고 있어. 아, 둘이 서로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희 오기 전에 네. 서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네. 서로 지켜주자. 4대1. 아, 4대1이에요. 이겨보자.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가 몇 명의 스파이를 심어놨을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예. 아니 그럼 승원 씨는 네. 자퇴까지 하면서 연습생 생활을 몰두했다고. 제가 처음 입학한 학교에서 이제 회사의 권유로 자퇴를 하고 다니던 학교에 다시 재입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서울에 와서 다시 재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거에 몰두를 하신 거예요? 뭐 학교에 몰두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입학에 몰두를 한 거죠. 야, 잘했네. 잘했어. 야, 힙합이다. 이게 힙합이지. 이게 힙합이지. 샤라우트 제이팍. 샤라우트 제이팍. 아, 그러면 이게 정현 씨는 보폴에서 불량 실종까지 견디면서 파이널에 올라왔잖아.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전설의 1초 실트남. 네. 인정하시나요? 이게 제가 솔직히 보폴 처음 나갈 때는 진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제 내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이제 알아봐 주시겠지 하고 나갔는데 와, 제 무대를 하는데 제 파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속상해. 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죠, 사실. 리액션 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액션 하는 것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고편에 진짜 짧게 이렇게 제 파트가 잠깐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화제가 된 거야. 그때부터 제가 약간 좀 인기를 끌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 PD 봐라. 아니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하고 악착까지 해서 환영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착까지 했어요. 악착까지. 그거예요. 아, 이거 진짜 힙합이지. 그게 힙합이지. 그게 힙합이지. 힙합 그룹이야. 힙합이지. 힙합. 뭔지 알지? 아니 그러면 이 기회를 틈타서 PD님께 어떤 디스 아니 그 한마디. 메시지. 노 디스. 메시지. Hey, listen, PD. 내 파트 여 하나도 안 나왔지. 그걸 뚫고 나는 저 위까지 올라가 to the top. 나는 탑, PD는 어디?
비니님도 탑. 아~ 약간 아, 평화 힙합이긴 한데 그 우리 쪽은 우리 후드 쪽은 그걸 안 쳐줘.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데뷔가 눈앞이잖아요. 네. 아, 저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K 보풀 수적 인지도 실력 팬덤까지 보장된 든든한 보풀 출신. 인정? 인정. 인정. 재배원 저번에 했던 거 봤네요. 네 봤어요. 아, 봤어요. 아 봤어요.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는지 궁금해요. 생각보다 재배원 친구들이 약간 매운맛을 덜 보여줬다. 아~ 선전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고. 와. 데뷔 전 최초의 예능 동숙회에서 예능 신고식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 한 분 한 분 다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승헌 씨. 네. 어떤 개인기를 준비하셨죠? 슈퍼M 선배님 호랑이라는 곡에서 백현 선배님의 구음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메인 무대예요. 바로 나가서 그냥 바로 보여주면 돼요. 남자. 네. 꼬리는 내리지 마 내가 널 이끌어갈 테니 Don't stop 에이 에이 This is hip hop. 그럼 다음 분 거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PD를 밟고 올라온 아, 우리 정현 씨의 개인기가 없어서 네. 쥐어짜셨다고 들었어요.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네, 어떤 거를 쥐어짜왔는지 좀 궁금해요. 저 3단뛰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무려 오. 10개 연속으로. 고급어로 약간 쌩쌩이를 지금 준비했어요. 쌩쌩이. 아, 네. 쌩쌩이. 시작! 긴장되는 순간. 넘어요. 넘습니다. 오케이. 근데 10개 아니에요? 자리 앉아줄래? 일단. 다음 분이 더 기대가 되는데 케이타. 네. 케이타 씨는 대단한 춤을 보여주시길래. 와. 힙합은 또 깡이죠. 아. 깡을 힙합 버전으로. 깡이 힙합인데 힙합 버전으로. 그러니까 비는 힙합이 아니다. 어. R&B지 R&B. R&B. 자, 뮤직 큐. 오오 오. 에이 에이 오. 오. 에이. 넌 왜 나 왜 나오는 거야? 얘는 뭐? 그동안 힙합을 잘못 알고 왔나 봐요. 승산치. 아, 힙합을 우리가 다시 조금 정이 내려봐야 되겠는데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아, 맞아요. 우리 한빈 씨. 네. 아주 핫한 개인기를 준비하셨다고. 필살기지, 그냥. 엉덩이가 진짜 매력적이고. 어떻게, 뭐 트월킹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흔들어 볼게요. 일단 흔들어 보겠다. Let's go, 엉덩이! 와우. 엉덩이가 좀 이제 박빙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어어어어 승헌이라고 승헌을 같이 하고 한 엉덩이 하긴 하죠 또. 아 사실 저희 동네사 케이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르겠는데 무반주로 준비. 아 그러니까요. 그럼 조미안 선배님도 무반주 했어? 아 진짜요? 그 누나는 완전 무반주로. 와. 와. 오케이 렛츠 기 HIP HOP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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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아니 네 분이 이제 보풀 파이널에서 안타깝게 이제 데뷔주에 들지 못했는데 네. 네. 눈 감고 정말 솔직하게 나는 붙을 줄 알았다. 둘, 셋. 아니 그러면 한빈 씨에게도 발표 전부터 데뷔 확정이라 바람 넣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재배원 친구 중에 김태래 친구랑 박건우 친구가 좀 저한테 발을 좀 넣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발음을 넣었던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떨어질 것 같은데 너는 붙을 거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둘이 됐어요. 나 너무 못하게. 야 된대미. 아, 진짜 그랬어요. 건욱이한테, 야, 씨. 야,
씨. 야, 순화했네. 야, 시까지 끝났네. 아, 야.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아, 근데 또 권우 씨가 그 눈이 있잖아요. 매서운 눈. 예. 뭐라고? 아이, 그냥 심했다고. 이제 저도 웨이컨 소속이었어가지고, 친구들 좀 데뷔 준비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아. 근데 개개인으로 볼 때는 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고 아, 그렇지만 그쵸. 이렇게 뭉쳐있으면 뭔가 아, 말 걸기 좀 그렇다 약간 아, 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 같아 나도 껴줄 수 있나? 약간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응을 너무 많이 하지만은 딱 그 파이널 끝나고 나서는 그 인스타랑 트위터 계정을 제가 차단을 그 정도는 아니다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눈에 보이니까 아 뭐 전 여친이에요? 뭐 약간 전 여친 진짜 전 여친 되지 아, 여친 느낌을 받아요 지금 풀었어 아 나도 데뷔하니까 아니 승원 씨는 최종 네. 6등을 하는 꿈까지 꿨다 아, 그래서 16등이 됐어요 그래. 아니 케이타 씨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본인이 무조건 될 거라고. 아 그만큼 또 열심히 준비한 거지. 그럼요. 그리고 제가 순위에서 데뷔권에서 맞아.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 진짜로. 나, 우리 둘이 울었어요. 나 안 불리는. 아, 끝났어? 코뿔에 아. 상처가 좀 컸나 봐요. 이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코파리를 좀 하셨다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작곡을 하거든요. 재배원한테 곡을 팔아서 돈이라도 좀 벌자 들려줬어요? 아니요 안 들려줬어요 안 들려줬어요 아 근데 막상 또 이게 2분을 준비하게 되니까 또 주기는 좀 아까워 아~ 네. 이제는 아~ 약간 좀 아 너네 쓰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던가 아 너무 힙합이에요 네. 인정 예. 정희 씨는 뭐 따로 뭐 그게 없었나요? 네. 아 저는 사실 케이타 형이랑 정반대로 아 케이타 형은 항상 데뷔권에 있었다면 저는 한 번도 데뷔권에 간 적이 없어요 아 그 PD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또 엠넷의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아~ 편하게 저희가 또 아는 형이에요 아, 아 진짜요? 아 밥 먹는 사이 같이 밥도 먹고 아~ 사우나도 막 갈 수도 있고 아, 그러는 거예요 인맥 힙합 인맥 힙합 이렇게 매력 넘치는 분들이 다시 한번 데뷔 기회를 얻었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바로 멤버들의 어떤 키 차이라고 아... 한빈 씨? 이거는 진짜 이걸... 싸우자는 거 아니야? 이걸 디스한다고? 우리 돈스키가 제일 처음으로 포섭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넘어오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키가 작아서 아유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잠시만! 아, 타임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빈 씨 입장에서는 나는 모든 걸 다 괜찮고 우리가 팀도 너무 좋고 이분이라는 거 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지만 이 키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와~ 우리 케이타가 용서할 수 있나요? 한빈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용서할 수 있어요? 힙합은 그래야죠. 네, 지금 제가 높으면 돼요. 와우! 지금 제 의자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메이저님이 그대로 집까지 가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 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또 서로가 좀 웃고 화기애애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다들 처음에 멤버 조합을 딱 듣고 어땠어요? 한빈 씨는 아까 들었어요. 아니요. 전 진짜 좋았어요. 네, 한빈 씨는 이해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누구와는 다르게 처음 들었을 때 좋았어요. 어떤 키에 구애받지 않고 키가 네. 뭐가 중요한가 그쵸, 싶기도 그쵸, 하고 그러면 리더는 누구예요? 그럼 이번에 딱 됐을 때? 뻔하게 갔습니다. 당했어요. 리더 당했어요. 투표를 했어요. 뭐 작은 거인 느낌으로. 네. 마음은 진짜 마음도 넓고 너무 뭔가 리더십이 있고 네. 한빈아 도대체 너 어느 편인가? 어디 있는 거야? 마인드 셋이 잘 안 돼.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건 좋은 부분 하나 있어요. 이렇게 폭로를 일삼는 그 우리 한빈 씨가. 아주 클린한 혀가 매력적이라고. 네?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일단 close your mouth, please. Close your mouth, please. 아니 저희가 뭐냐면 박한빈 호감 인정. 혀 내밀었는데 백태가 아님. 한번 보여주시죠. 나 괜찮나? 형 어디 봐요. 안 꼈어. 괜찮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야 진짜 괜찮아요? 아 아쉽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발견하길 바랬는데 그 나머지 분들도 다 뭐 자신 있는 건가요? 저는 자신 없어요 아, 네. 야 진짜 보이잖아 이따 된다 해봐 야 안 되겠다 둘이 안 돼 둘이 야 좀 씻어라 아니 근데 나 양치 하루에 세 번 해 아니 뭐
어우 안 되겠다. 아 답을 바로 못 봐서 그래. 그래. 아 나는 저. 뭐? 뭐야? 답변했지. 밀키스. 아까 아침에 밀키스를 그냥 아 해가지고 에이, 좀 힘듭니다. 미안합니다들. 아 내가 당했네 이거는. 좋았어.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잠깐만. 어떤 분은 속옷까지 깔맞춤하는 독특한 와. 취미가 있다고. 아 맞아요. 아 저희가 알고 싶진 않았는데 네. 깊은 곳까지 초록색이라는 제보가. 깊은 곳. 누구예요? 뭐 누구지? 뭐 난 아니지. 난 그냥 오늘만. 어 초록색을 입고 있는데? 초록색. 야 확인해봐. 깊은 거. 아니. 아니에요. 깊은 곳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오늘만 제가 초록색을 입었을 뿐이고. 아 예. 기쁘지는 않았어요. 아, 억울하네. 이거 일부러 입혀주신 거 아니야? 아 예. 제가 스파이 많다 했잖아요. 네. 아 그럼 누가예요? 진짜 깊은 사람이 여기 있지. 네. 누구야? 누가 제보했어? 깊은 것까지 제가 이제. 제보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 깊어? 깊어? 어, 잠깐만. 왜? 아, 진짜 초록색인데요? 아, 오펜물을 갑자기 이렇게 시켜버린다고? 아니 근데 이게 그 본인만의 어떤 뭐 입어야 네. 조금 뭐가 잘 된다 뭐 이런 아.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아~ 일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 행운의 약간 프랑스 느낌. 그렇죠. 프랑스 느낌. 아, 그러면 혹시 그 보풀 결전의 날 그때도 과연 기뻤냐 안 기뻤냐. 그때도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많이 기뻤어요. 제대로 기뻤어요. 근데 왜 제대로 기뻤어요? 제대로 기뻤는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우리 피디님께서 그 깊은 거를 보고 와주시고 이렇게 우리 정현이가 깊은 것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자가 있었는데 아, 그치 약간 좀 구멍이 났었나 봐. 찢어졌네.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행운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여기까지 2분까지 가져온 거죠.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데뷔가 D-3. 와. 돈스케의 데뷔곡 스포 가능할까요? 타이틀곡 트러블인데 저희가 힙합 위주인 컨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색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는 교복을 입고 청량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반전 매력으로 남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돈스케에서 지금 최초 경기입니다. 이거 힙합이에요. 이거 힙합이에요. 이거 힙합이죠. 인정할게요. This is hip-hop. 아, this is hip-hop. This is special. 아, 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좀 뭔가 레슨을 받고 같이 한번 추는 걸로 완성을 네. 시키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폈다가 윽! 여기서 쥐고 터뜨리고 쥐고 터뜨리고 쥐고 터뜨리고 그렇죠, 그렇죠. 쥐고 터뜨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쿵! 둥! 와우! 맞아요. 절제미님. 오, 예. 여기까지가 두려움의 첫 포인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뮤직! 다 큐! 엄청난 노래 듣고 왔는데 또 감사하게도 최초 공개니까 좀 감동이네요.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진짜 힙합이에요. 진짜 힙합. 렛츠고. 나갈 때 이것만 나갔거든요. 우리 동네 스타키 또 출연해 주셨잖아요.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왔다 간 동네 스타키에 제가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렛츠 고. 일단 얘는 첫 출연이라서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땡스. 조나단 형의 이게 스쿨 힙합으로 풀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새로운 힙합을 또 배우고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목걸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넥스트 한빈. 명회 때부터 좀 많이 봤었는데 아, 네, 진짜로 고품격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고품격! 너무 영광스럽고 돈을 좀 말렸다라고 좀 느낌이 들었지만 첫 예능 좀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진짜. 뭐 또 추가로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 아 네. 저희의 첫 번째 데뷔 앨범 타겟미라는 이름이고요. 대중들의 타겟이 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분이 또 나온다 그래서 팬분들한테 노래 신청을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이분은 어떤 곡을 골랐을지 궁금해요. 네, 저희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NCT 드림 선배님들의 캔디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죠? 어떤 이유죠? 어떤 이유야? 어떤 이유지? 리더 어떤 리더 이유인데? 어떤 이유지? 야. 저희가 또 타이틀곡을 보시다시피 강하고 힙한 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나게 놀 수 있는 신나게 놀 수 있는 반전 매력. 네, 반전 매력. 그러면 우리 함께 듣고 노래방으로 좀 가실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힙합 같이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귀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 때는 힙합 같이 가야 돼요. 제가 먼저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This is hip-hop. 스콜, 스콜. 스트레스를 노래하라, 동네 스타 K! 우리 모두 준비됐다면서 크게 say E B double N to the E Cand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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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한빛 한빛 Let's go.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의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날이야 해. 어렵게 마음 정한 거라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나 생각한 거야. 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Let's go. 너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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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들과 비교 비교했지. 자꾸만 깨어지는 환상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봤어. 널 떠날 거야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빛이 내 하늘 바라다 보면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그래 그래 너는 네 앞에 서 있고 다른 연인들은 키스를 해. 하지만 나는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 자리에 이러다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은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리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 왠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기억한 채 다시 널 사랑하다고 했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싫어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싫어하는 거? 네.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 그러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정말 너무 싫어하는 거! 쩝쩝거리는 거. 야, 경준아 이번엔 좀 재밌지 않냐?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이, 난 어때, 이거?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잠깐이라도 놓쳤지만